상추들 사나이.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 왔느냐? 저 제주도예요.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 왜고 왜고 왜고. 제주도 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한라산 아니에요. 애월 아니에요. 바로 피규어 뮤지엄이에요. 자,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신나. 가시죠. 자, 여기 바로 입구입니다. 오, 보이시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레데터가 엄청 큰 게 하나 있고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 여기 닥터 스트레인지가 바로 있어요. 오,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아,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빛까지 잘 나고, 오, 여기 슬링 링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 진짜 제가, 오, 아가모토의 눈. 아, 멋있습니다. 오, 1층부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쪽은 DC 라인인 것 같아요. 우와, 여기 DC. 그 위에 이제 예전에 89년도에 그 배트맨들, 그다음에 카모턴블러와 여기 베인. 자, 요것도 이제 구입했어요. 나중에 요거 제가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배트 아머리. 여기는 이제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 이쪽에 이제 존 블레이크랑 고든 배트 시그널, 뭐 그다음에 밑에 아, 셀리나 카일 배트포트. 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캔드먼 뭐 네, 코믹스 버전인 것 같고, 여기 닌자 거북이들 쫙 보입니다. 요 아래 헬보이들도 살짝 보이고, 이쪽에는 그린 랜턴, 원더우먼, 포이즌 아이비, 여기 캐드먼, 배트맨, 조커.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데 실제로는 더 커요. 이게 지금, 예, 저도 이거 너무 갖고 싶은 텀블러와 더 배트. 네, 아, 멋있습니다. 이쪽에는 제가 보여드렸던, 그쵸, 최근에 보여드렸던 조드, 슈퍼맨, 저기 라디금 친구들 있죠? 그리고 오오, 배트맨 카울. 와, 좋습니다. 나는 못 쓰겠네. 와, 그리고 이쪽에 보십시오. 이소룡입니다. 이소룡과 여기 트랜스포머 있죠? 그림록이랑 옵티머스 프라임 이렇게 같이 있네요. 우와, 레드소니아네요. 뭐 잘. 이런 피규어들도 잘 보이고, 우와, 멋있습니다. 여기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사무라이 배트맨, 그리고 아머드 배트맨. 얘가 이제 그 사이드 쇼크 같아요. 이거도 제가 빌려놨어요. 이거 아머드 배트맨 리뷰할 때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범블비, 옵티머스 프라임. 그래, 이상훈이다. 안녕. 야, 어, 안녕, 일로와. 반가워. 오늘 어쩐 일로 왔어, 여기? 오늘 제주도 여행 갔다 와서 오. 지금 여기 구경하고 있었어. 구경하고 왔어? 네. 이거 이상훈 TV 이제 네, 나갈 알아요. 건데, 알아? 네. 보고 있어? 네. 그래. 이거 TV 나가도 돼, 이상훈 TV? 네. 어, 이름 뭐야? 나승준이. 승준이? 아, 그래요. 승준이 인사 한번 해줘요. 안녕하세요. 그래, 엄마랑 왔어요? 네, 엄마랑 아빠랑 친척 누나랑 왔어요. 친척 누나랑 재밌게 구경해요. 네. 어, 이상훈 TV 화이팅 한번 해줘. 이상훈 TV 화이팅! 고마워, 재밌게 놀아봐요. 그래, 그래. 아유. 우와. 그래, 이상훈 만났다. 그래, 이상훈 만났어. 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여기는 프레데터도 있어요. 얘 메두사인가요, 얘는? 우와, 메두사. 헤드 퀄리티, 와, 예술입니다. 그리고 여기 터미네이터 미래전쟁 시작에 나왔던, 우와, 진짜 엄청 큰데요? T600. 이야, 프레데터가 많네요. 메두사. My precious. 콜롬. 어, 1대1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무섭습니다. 멋진 피규어들이 그죠? 오, 여기서부터는 지금 1대1 형상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와, 여기 헬보이. 아, 이거 여기 또 우리 터미네이터 형님. 베놈. 여러분들 베놈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베놈들. 네. 곧 개봉하는데, 아, 여기는 샌드맨도 보이네요. 블랙 스파이더맨이랑.
여기 디스트로이어. 아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예, 못 구한대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리뷰했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버전이네요. 네 여기 1:1 그루트도 다 보이고. 아 이건 로켓 룩인 것 같은데 실제 1:1 사이즈인 것 같아요. 우와 디테일 진짜 예술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로드와 와 진짜 이렇게 짜잔 뚱 우리 피터 퀸 형님 그리고 브래들리 쿠퍼 럭키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아바타예요. 이 친구가 아시죠? 얘가 아 좀 더 큰 걸로 보여드릴까요? 예예예 예, 예. 여자 주인공 얘가 원래 지금 가모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모라 배우 멋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블랙팬서 그 코믹스 버전인 것 같고 다 코믹스 버전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 예 닥터 스트레인지 공중에 떠 있어요. 아이언 패트리어트와 네, 워머신 원 흉상이네요. 아 멋집니다. 아 진짜 스태츄는 뭐 여러분들 멋있어요. 제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울버린 보이고요 아포칼립스 어 여기 메두사 그리고 블랙볼트 그리고 얘는 고스트라이더. 와 고스트라이더도 진짜 엄청 커요. 와 멋있습니다. 아 여기 그루트 그 휴머노이드신 분이 그루트의 실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많이 앞에 있는데도 엄청 커요. 우와 로켓이 올라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로키 네 아 로키 이거 아시죠? 발록 네, 발록도 있고 발록의 헤드만 이렇게 우와 오, 미치겠어 너무 좋아. 네 여기 지금 많은 또 우리 흉상들도 여기 또 보이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는 1:1 사이즈 천국이에요. 캡틴 형님 헐크 형님 토르 형님 여기 다 있네요. 우와 자 여기는 엑스맨 시리즈인 것 같아요. 뒤에 여기 콜로서스도 보이고 네. 오 사이클롭스도 있고 우와 여러분들 여기 이번에 개봉했잖아요 그쵸? 데드풀과 케이블 코믹스 버전 네 이렇게 보이고 울버린도 살짝 보이고 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이거 실제로 여러분 봐야 돼요. 리자드, 고블린, 요 빌런들 잘 돼 있고 아이언 패트리어트 아이언맨 쿼터 사이즈 정도 같고 얘는 이거로 6분의 1 사이즈 그렇죠? 네 마크 38 이거로 이게 여기 있는 헐크 더 씽 그죠? 판타스틱 4에 나왔던 더 씽도 있고 아이언맨 렉트로 많이 있습니다. 오 아, 여기는 데어데블이랑 퍼니셔도 있네요. 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앤트맨 1:1 사이즈도 있고요. 캡틴 마블과 팔콘 진짜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핫토이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크릴도 있고 메카 테스트 2로 보입니다. 위플래시와 만다린 그리고 마크 27 얘는 이제 디스코라고 불리우죠. 이 헐크버스터는 제가 갖고 있는 헐크버스터보다 훨씬 크네요. 아 여기 여기 닥터 둠 우와 잘 안 보이죠. 오 닥터 둠이 있습니다. 딱 보면은 수트가 마크 43 수트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와 여러분 오버워신 마크 2 있고 여기 지금 스파이더맨 있고 여기 들어가면 마크 42 있고 또 여기 비전까지. 와 전에 빈병 비전 더블에서도 본 것 같아요. 서울에 봤던 윈터 솔저 그리고 블랙 팬서 소르 무서워요 헐크 조명을 너무 받는다. 조명이 오. 여러분 수트 켄트니 머신과 마크 3입니다. 이게 이제 재발매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기다렸다가 나오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퍼포츠도 보이고 여기 위에는
필 콜슨, 마리아 힐, 닉 퓨리, 네, 스탠리까지 있는데 이 친구들도 제가 다 보유하고 있어요. 다 리뷰해드릴게요. 우와!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 우와! 우와! 들어 마크원! 우와! 진짜 멋있다. 쩐다 쩔어. 우와! 우와! 말이 안 나오네요. 우리가 리뷰했던 마크원 요요요 아, 잘 안 보이는데 마크원이 요렇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요 1:1 사이즈. 우와! 진짜 멋있네요. 아, 그 외에도 여기 흉상들 어마무시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는 제가 거의 리뷰를 했던 네, 데드풀, 뭐, 스칼렛 위치, 네, 퀵실버, 키즈, 리틀 솔저, 캡틴 아메리카 모두 다 이렇게 마스크 언더시드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여러분 여기는 토니 스타크의 작업실. 우와! 우와. 여기 있어. 마크 1부터 마크 2, 아우, 3, 4, 5, 6, 7. 우와. 1:1 사이즈예요, 여러분. 퀄리티도 상당하고 홀 오브 아머가 그냥 진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전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9분의 1 사이즈 마크 1부터 마크 7까지 홀 오브 아머라는 뭐 상대도 안 되네요. 와, 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너무 좋죠? 자, 일단은 1층은 거의 다 둘러봤고, 이제 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주로 마블 피규어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2층이 아마 DC 피규어랑 또 빔에 있지 않을까. 야, 여기 거꾸로 이게. 안녕, 반가워. 이 수트는 네,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수트네요, 그렇죠? 네, 홈커밍에 나왔던 여기도 흉상이. 여러분, 웬일입니까? 여기서부터는 DC인데요. 일단은 조커. 우리 히스레저 조커와 배트맨, 크리스찬 베일 형님이에요. 우와, 위에도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 형님인가요? 와,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가 뭐냐? 실제 텀블러가 있어요. 우와, 엄청 커요, 텀블러. 자동차, 자동차, 진짜 자동차. 가나? 셀리나 카일. 이야. 진짜 재밌게 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나이트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바퀴 두 개 있다가 갑자기 이게 터지면서 얘 바퀴가 이게 팍 나오면서 오토바이 배트포트로 변신을 다. 와, 진짜 그때 소름 끼쳤는데 여기 위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머드 배트맨 헬멧도 있네요. 괜히 뿌듯하네요. 아, 여기도 너무 멋있어요. 와, 여기 좋고 예술입니다. 아, 이거 실제로 보면은 진짜 큰 거예요 지금. 이거 2분의 1 사이즈 같은데, 그렇죠? 네. 우리 겔가돈 누님. 네. 아, 어? 조금 조용히 조금 뭐, 예. 뭐, 예. 완벽하진 않네요. 아, 그래도 예. 우리 원더우먼 누님인데. 아, 여기는 진짜 예술이다. 얘는 와. 실물. 와, 저기 멀리 아머드 배트맨도 보이는데 얘네들은 지금 2분의 1 사이즈 같아요. 엄청 커요. 와, 여기 아머드 배트맨. 와, 불도 들어와 있고. 왜 나 이렇게 아머드 배트맨이 이렇게 좋지? 배대슈에 나왔던 우리 배트 모빌이에요. 진짜 멋있다. 이거를 여기 어떻게 갖고 들어오셨지? 아, 이렇게 큰데? 이거 진짜 엄청 커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엄청 커. 근데 이거 어떻게 갖고 들어오셨지? 이야, 우리 헬리카빌. 그쵸? 네. 1:1 사이즈도 있습니다. 여기도 아머드 배트맨. 실제로는 진짜 커요. 지금 제가 여기 보거든요. 그쵸? 진짜 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작아 보이는 거고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또 따라오세요.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 한 반 정도 본 것 같아. 마블 DC 이어서 이제는 영화 쪽인 것 같아요. 이 문을 넘어갑니다. 뿅뿅. 우와. 이게 다 그런 폐품들을 재활용해서 만든 수집품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태국에서 물건 넣은 걸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어마무시한 프레데터들, 에어리언들 보이고, 우와 여기 트랜스포머. 여러분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가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잘 탄생해 있습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이거 메가트론 보십시오. 메가트론. 우와 이야 에어리언. 하고 여기서 또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딴따단 딴따단 스타워즈입니다. 와 광선검 그쵸? 되게 자 되게 여러분들 혹시나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광선검이 다 틀려요. 사람 그 제다이들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양날에 나오는 이 빨간색으로 양날에 나왔던 얘는 다스몰 거고 요 뒤에 까만색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얘가 이제 다스베이더 거고 여기 지금 꺾여져 있잖아요. 저게 이제 듀크 백작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여기 이제 요다, 요다도 있고. 여기서 I'm your father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와, 귀여운 스톰이들이 우리 스톰 트루퍼가 요렇게 우와. 약간 우리 그 에그어택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얼큰이 버전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다스베이더 형님이네요. 아, 우리 베이더 형. 우와, 멋있습니다. 보세요. 에프넬 사이즈 그리고 이거 핫토이 제품들. 핫토이 이 스타워즈 핫토이도 좀 구해야 되는데. 자바 더 헛.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보바펫 장고펫이죠. 네. 얘들 다 좀 C3PO랑 네, 요다 보이고요. 야, 여기 그리버스 장군. 우와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클론 트루퍼와 다스베이더도 있고요. 오! 이거 여러분 지금 저 몰랐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이게 에어컨이 아니고 임페리어 스타 디스트로이어인가요? 여기 한 솔로 장군이 이제 냉동 되어 있던 네, 이런 것들. 자 여기서 넘어가면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오 여기는 왕자의 게임 포스터가 쫙 있고 또 위에 이 깃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징들이 딱 있고. 자 내가 왕자의 게임의 첫 왕자의 주인이다. 여기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그런 소품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잘 전시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우와 데너리스 형상 잘 보이고 여기 왕자의 게임 소품들이 잘 이렇게 또 전시가 되어 있네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보셔서는 안 돼. 실제로 와서 봐야 돼. 에이, 이게 실물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아마 놀라실 겁니다. 사진에도 안 담겨요. 영상에 안 담겨요. 철권. 여기 이제 메탈기어 솔리드 우리 와 이렇게 또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잠시만요. 아 얘들 너무 귀엽다. 피카츄인데 그냥 피카츄가 아니고 여기 데드풀 피카츄, 나루토 피카츄, 얘는 캡틴 아메리카 피카츄네요. 와 여기 너무 귀엽습니다. 여기 뒤에 우리 슈렉 형님 그리고 여기는 손오공 초사이.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여기는 또 이번에는 미니언즈들이 또 캡틴 아메리카와 스파이더맨 또 코스튬을 하고 있네요. 쿵푸 팬더의 우리 포죠 포. 와, 여자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엘사와 안나 그리고 올라프가 있습니다. Let it go, let it go. 우와,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아, 베어브릭 수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는 베어브릭 천국입니다. 와,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와, 이쪽에 다스몰, 카일로 렌.
네, 다스베이더, 뭐 스톰트루퍼들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들어주시네. 자, 여기 마징가제트. 할리퀸과 조커 베어브릭도 있습니다. 추바카 베어브릭도 있어. 이 참 베어브릭이 소장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뭐 따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 이런 것들 베어브릭 굉장히 귀엽네요. 작게 작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여기 찰리 브라운 루시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게 베어브릭 또 잘 되어 있네요. 여기는 크리스마스 악몽 피규어들이 또 이렇게 다 전시가 되어 있죠. 우와, 이게 뭐 제 주옥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와, 이렇게 잘 그냥 갈 때마다 그 섹션별로 잘 나눠서 전시를 너무 잘 해놓은 것 같고, 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원피스입니다. 우와, 짜자잔짠짠. 포스터 보세요. 우와. 어떻게 이 포스터 다 이제 현상금 이렇게 걸려 있는 포스터들. 자, 이렇게 잘 돼 있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작은 우리 아 그렇죠 보이시죠? 굉장히 작은 원피스 피규어들이 이렇게 전시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월콜. 조로 대 피카, 저 이 장면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아 이제 조로가 짱인 것 같아요. 오, 막 날아다니잖아요. 진짜. 와, 여기 뭐 진베, 뭐 아론, 시라오시. 위에도 어마무시합니다 여기. 아까 이거 아오키지. 찐모자 해적단들. 도플라멩고. 아 여기 루피한테 맞아가지고 딱 그 쓰러지는 그 모습들 다 표현해놨고 이거 아시죠 마젤란 이거는 진짜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얘는 가격대가 흰수염 적당 아, 에드워드 뉴게이트 흰수염 여기 생코쿠 있네요 생코쿠 아오키지 아카이노 네. 기자로까지 저는 원피스를 진짜 좋아하는데 원피스 피규어를 따로 모으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여기 쭉 보시죠 아솔로미오 쿠마 마샬디 티치 아 검수염이죠 부플라멩고 네. 진베 게코모리아 다 보이시죠 트라팔갈로우도 있고 보아헤코 그다음에 여기 미호크까지 보입니다. 와 여기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와 우리 몽키 이 루피 아빠죠? 드래곤도 보이고. 와 멋있습니다. 여기는 토니 토니 쇼파 1:1 사이즈인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엄청 큽니다. 와포로. 요 아래쪽에도. 잘 전시됐고 여기가 그렇죠 이런 디오라마들이 전시가 잘 되어 있네요 아 이거 진짜 에이스 굴주먹 에이스 죽었을 때 울었어 감동적인 장면들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 알라바스타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거 우리는 동료다 할 때 잘 표현되어 있고 고인메리오 마지막에 부서졌을 때 하, 눈물을 흘려 왜 만화를 그렇게 우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마샬디 티치도 엄청 크네요. 여기 흰수염도 엄청 크고. 우와. 하하하, 우소프. 네, 니코로빈. 빅맘도 진짜 빅하네요. 이렇게 엄청 커요. 우와, 디테일해. 없는 게 없네요. 뭐 베르고도 있고 저쪽에 베라미도 보이고 네, 와 얘들은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쪽은 나루토네요. 와, 나루토. 저 나루토. 제가 또 나루토는 잘 몰라요. 이렇게 보형한 느낌이에요. 쭉 한번 보세요. 우와. 우와, 여기 핑크 팬더. 핑크 팬더. 아, 저 어릴 때 더 많이 열심히 또 봤던 그런 만화죠. 이야, 몬스터 주식회사입니다. 여기 마이크와 설리. 예. 오, 여기 여자 꼬마 주인공. 이렇게 몬스터 주식회사 피규어들도 있고, 여기는 토이스토리네요. 진짜 제가 토이스토리를 왜 재미있게 보냐면 저도 어렸을 때는 장난감들을 모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장난감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인다라는 그런 설정 너무 누구나 한 번쯤 아마 상상해봤을 거예요. 아이고 굉장히 잘 전신해놨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기프티샵인가봐요. 그렇죠?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러버덕. 와 러버덕도 엄청 많아요.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어마무시하잖아요. 예, 지금 한 400평 정도 되죠. 제 꿈입니다.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 채널하고 있지만 아 예 저도 그런... 몇 번 본 적 있어요. 아 본 적 있어요? 예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저도 이렇게 집에 되게 많이 갖고 왔는데 집에 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뭐 발톱에 때도 안 되네요.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주 피규어 뮤지엄을 방문해봤습니다. 와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그런 작은 액션 피규어 위주보다는 큰 스태츄 그리고 1:1 사이즈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박물관이었어요. 너무나 재밌었고 뭐 가격 또한 어린이가 9,000원, 청소년이 10,000원, 어른이 12,000원 이렇게 관람료도 비교적 좀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제주도 오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오신다.